한국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테슬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주주 그룹이 됐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. 실제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2년 만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세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규모는 753억 5,135만 달러로 우리 돈 98조 6,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 주식은 157억 6,832만 달러로 우리 돈 20조 6,675억 원에 달합니다.